진진 공주시민대학에서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강사를 초빙해 교양 강좌를 열었습니다. 공주시가 부부의 날을 맞이해 2017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웅진 백제 4대왕의 추모 공간인 숭덕전이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공주시가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산 자원을 접목한 흥미진진 공주 문화재 야행이 개최됐습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제33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공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입니다. 지난 16일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에서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 강사를 모시고 교양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좌에는 새 시대의 아우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올바른 성 정체성 확립, 자녀와의 원활한 소통에 대해 강연했고,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성장과 사회 변화에 따라 성교육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 그리고 자녀 성교육에 대한 지대응답으로 진행했습니다. 매년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입니다. 이에 공주시는 지난 17일 공주시 부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부부의 의미와 사랑을 확인하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주시에 거주하는 부부 40쌍을 모시고 부부의 날 기념식과 모범 부부, 인코 부부, 다문화 부부의 표창에 이어 부부 세족식, 부부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웅진 백제 4대왕의 추모 공간인 숭덕전이 지난 19일 송산리 고분군에서 상량식을 가졌습니다. 지역기관, 단체장, 유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은 공사 일정에 대한 안전한 시공과 완벽한 사업 마무리를 기원함과 동시에 숭덕전 건립으로 화합하고 발전된 지역사회가 될 것을 축원하며 상량보를 울렸습니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건립 중인 숭덕전은 오시덕 공주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숭덕전 건립을 통해 백제 문화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함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야 할 법규와 의무사항이 수록된 자동차 등록 민원 안내 책자를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책자는 시민들이 자동차에 대한 법규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자동차 신규 등록부터 말소까지의 절차를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보험, 범칙금 및 과태료, 민원 안내 전화번호 등이 자세히 실려있고 시청 또는 읍면동 민원실 또는 자동차 관련 기관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주시가 근대문화유산을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흥미진진 공주 문화재 야행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 내 문화유산과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봄 야행과 여름 야행 2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공주 재민천 주변 원도시 밀원에서 펼쳐진 이번 봄 야행은 야경, 야로, 야화, 야시, 야설, 야식, 야숙 등 8야의 테마로 진행됐고 특히 19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오시덕 공주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과 주민, 관광객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 가수 해바라기와 충남 연정 국악원, 공주 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오시덕 공주시장은 문화재 야행이 공주시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금강 신관공원 특별무대에서 제33회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에는 공예체험과 토피어리 만들기, 걱정인형 만들기 등 청소년 동아리에서 직접 준비한 각종 체험 부스가 운영됐고 공식 행사로는 모범이 되는 청소년 30여 명과 청소년 육성 유공자 10명에게 표창장 전달 및 초청 공연, 청소년 동아리의 공연 등으로 진행하며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축제에 참여해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입니다. 공주시에서 주민등록을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아기 출생 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에서 사람책도서관 1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금강 신관공원 야외 무대에서 2017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마당이 열립니다. 이어서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OCI 스페셜티 주식회사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모집합니다. NP케미칼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배경산업에서 배관 및 용접공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공주시에서 약식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합니다. 사전심사 청구 대상은 전기사업허가, 관광농원 승인, 건축허가 등 22개로 처리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분들은 종합민원실에서 사전심사 청구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